잡는다고요? 오! 미끄러워. 고기도 잡고. 나들기. 통발 그거 놓고 고기도 잡고. 고기. 어머니 이게 어떻게 잡는 거죠? 아니 이거 거울을 여기다 물에다 이렇게 살짝 대. 그러면 속이 잘 보이거든? 오, 진짜 확연하게 보이네요. 네. 네. 다슬기는 똘미대에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소라도 아닌 것이 되게 신기했어요. 허리 펴는 것도 있고 다슬기 잡는데 푹 빠졌는데요.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가야 돼. 왜 저 빨리 있어? 저기. 그러게 왜 멋져 진짜 그래. 어 조심해요.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데. 어머.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참. 야 잡았어. 나는 거야. 어떻게 복수해야 되나? 미호가 다슬기 잡느라 정신 없을 때 저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아, 아버지! 어, 너 죽었다, 진짜. 끊어졌어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억지로 봐. 저 신발이. 어떻게 그래서? 로미나. 집에 못 간다 이제 술 떨어져서. 미나 어떻게 하죠 뭐? 우리 싸우면 생부터 터진다더니 지대 때문에 나도 우리 사람 맞았네. 야, 그러면서 내가 수양할게. 어머니는 50년 만에 수연을 다시 해봤다는데요. 시력은 아직 넘치진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아, 멋지시네요. 부끄럽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아이고, 나도 이렇게 또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어요. 강에 가서 놀고 있으니까. 다슬기를 잡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챙겼습니다. 그래야죠. 다슬기에 이어 물고기를 잡기로 했는데요.